공사와 공단, 또 출자, 출연기관까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은 모두 25개입니다. 기능 중복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시가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공기관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건데 기관들의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준 기자입니다. 부산시 산하에는 공사와 공단 6개, 출자 출연기관 19개 등 공공기관이 25개, 임직원 수만 8,800여 명에 이릅니다. 서울 26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데다 기능이 중복된다는 비판도 받아왔습니다. 재선에 성공해 부산시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박형준 부산시장이 공공기관도 통폐합 등 사실상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추진 기획단장을 맡았던 이성근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개편 방향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지방공단 스포원을 부산시설공단 경륜본부로 통합하고 부산국제교류재단과 부산영어방송재단을 부산글로벌도시재단으로 명칭을 바꿔 통합합니다. 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기능을 부산도시공사로 이관합니다. 반면 5개 기관에 흩어져 있는 창업기능을 한데 모아 부산창업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비효율적이고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는 유사 중복 기능은 조정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기관과 기능은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혁신을 이뤄나가야 합니다. 시는 관련 시 부서와 기관, 시의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통폐합 범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부산시가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 등 효율화 방안에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 해당 기관이나 노조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수원은 매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해 왔는데 아무런 한마디 상의도 없이 흡수 통합을 한다고 하니 정말 당황스럽고 직원들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안에 시의회 승인을 받는 등 절차를 밟아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가 나타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